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제국의 정치와 외교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정치와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주독립과 중립국화 두 가지 포인트로 두고서 자주독립과 중립국을 꿈꾼 대한제국 이런 제목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역사라고 그러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역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1910년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한제국의 정치가들에게 어떤 많은 문제가 있었던 역사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른 역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한제국 역사에 대한 특히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국왕 나중에 황제가 되는 분, 우리가 보통 고종이라고 그러는 분, 이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아버지와 왕비, 그러니까 아버지 대원군과 왕비 두 사람의 그 아주 대찬 싸움 속에서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군주, 이러한 유약한 군주로 그렇게 평가되고 그런 군주가 다스리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냐. 자력 근대화의 능력이 없어서 결국 일본의 보호국이 됐다가 끝내 일본에 합병됐다. 이런 역사 인식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오랜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일본 제국이 자기네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인식이다. 실제로 고종 자신은 그런 무능한 군주가 아니라 또 왕비가 그렇게 이 왕을 없이 여기는 전횡을 하는 그런 왕비였다는 것도 아주 잘못된 날조된 역사 해석이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왕비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그 정치 주도 영역 외에 이제 서양 열강들이 와서 대단히 왕이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외교적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걸 돕는 입장이었다. 대단히 그 독서도 많이 하고 현명한 그런 내조자로서 그런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왕권을 넘겨보는 전횡을 하는 그 존재는 아니었다. 이런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종 시대에 그 많은 민씨들이 조정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민씨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정부에서 당상관까지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도 민씨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 왕비의 일족이 아니라 왕의 그 이 외갓집 외사촌 또는 외삼촌 또 외육촌 칠촌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민씨지만은 고종의 어머니가 또 민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영왕 같은 분은 이 고종의 오촌간입니다. 왕비하고는 촌수가 많습니다. 왕비의 쪽으로 촌수가 가까운 분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3,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이게 민시 척족 정치다. 그런 그 이 해석을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종 시대에 대한 정치의 중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고종의 정치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 정치와 외교 양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라는 주는 내치, 내치는 상당히 근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우리 국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국이란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의 데모크라시가 들어와서 민국이라는 말이 생겨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생겼다 생각하지만은 그보다도 근 200년 전에 영조 정조 시대 이미 우리 안에서 유교의 위민 사상이 발전해서 민국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고종 시대 고종 조정에 오면은 굉장히 민국이란 말이 군주도 쓰고 신하들도 쓰고 그렇게 하면 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교 정치 자체의 발전에 의해서 이품군주제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외교는 개방해서 선진 문명을 수용하자, 이런 그래서 나라를 바로 그 국제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독립국으로 지위를 유지하자, 이런 노선들이 실현하려고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군주를 우리는 고종 그럽니다. 사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종이라는 호칭은 돌아가신 뒤에 붙여지는 시호지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부르는 것은 대한제국 때는 아시듯이 광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가끔 광무황제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실 두 개를 제가 그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 화면은 그 편전에서 그 정사를 볼 때 입는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미 관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근데 저기 저 사진에서 참 중요한 거는 대단히 그 친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다른 한 사진은 고종 광무황제가 전성기입니다. 1900년 무렵에 원수분하는 국가의 군령 총사령부를 만들어서 황제가 대원수가 되고 황태자가 원수라는 호칭을 가지고 군대도 서울을 지키는 군대가 자리를 잡은 그런 신식으로 그 잘 훈련된 군대를 양성한 상태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원수 복장을 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일부러 이 고종이라는 사람의 한 면모를 알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저 삼성교 밖에서 당시에 군사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무위형 군사들 훈련 마치고 삼청동 방향으로 경복궁 담을 끼고 들어갑니다. 거기 경복궁 뒤끝에 근청궁이라고는 당시에 왕이 그 생활하기도 하고 정사를 보던 공간입니다. 거리로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제 저의 무위형 군사들은 이 신식 군인으로 그 신식 무기를 소총을 전부 휴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평가마 위에 군주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화살표를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고종이 우리가 커피를 저 즐겨 마셨다, 제일 먼저 마셨다, 뭐 이렇게 해서 고종과 커피를 연관시키는, 신문물로서 커피 연관시키는 건 아주 지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1880년대에 저렇게 서양 사람들이 주었을 선글라스를 쓰고 야외 군사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물에 대해서, 서양의 신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그런 단적인 그 증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 군주를 바보 군주라고까지 하느냐. 우유부단한 군주. 근데 1907년 7월에 헤이그 특사 사건, 일본 사람은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고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서울 한반도에 와 있던 일본 기자들도 아, 군주로서 상당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 사건 이후 통감부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일본 말을 듣지 않고 국제사회에 가서 을사조약이 잘못됐다, 강제됐다는 걸 폭로했다, 일본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특히 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을 이때부터 평가로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암군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병합, 강제병합이 되기 직전 1910년 6월에 이 일본의 기자가, 일본 기자가 서울에서 활동 기자가 대원군전이라는 그 책자를 하나 냈어요. 역사서처럼 했는데 사실은 픽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대원군과 명성황후 두 사람의 싸움, 그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군주, 이 상을 이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 왜곡 이미지 조작이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이라는 군주는 어떤 사람이냐. 서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개방 선진문명 수용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21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정무의 그 집정, 정무를 보는 집정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군은 잘 아시듯이 쇄국 정책을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준비를 먼저 하고 선 준비, 그 다음에 개방해야 된다. 안 그러면 먹힌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아들인 21살이 됐을 때 이미 그 아들 진짜 군주 고종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 중국은 다 서양의 기계 문명, 기계 기술 문명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문을 열어서 지금이라도 배우게 된답니다. 배워가야 우리 실력을, 배워서 실력을 키워야 이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이런 그 주장을 편, 사실 보면 이게 바른 이 정치 지도자의 입장이죠. 실제로 이런 면을 미국인들은 상당히 사실대로 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896년 11월 달에 서울에서 발행된 서양 선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교사, 뭐 정부 어드바이서들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알리기 위한 영어 잡지를 냈습니다. 코리아 레포지토리인데, 여기 이때 그 유명한 이화학당에서 아펜젤라, 그리고 한성사범학교 교사로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호머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군주를 인터뷰했어요. 여기서 그 인터뷰한 기사가 저기 코리아 레포지토리에 실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원군과, 아버지 대원군과 달리 군주는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이다. 관대하다.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보고 이렇게 선생, 신문명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실제로 감리교의 한 주교가 아련했을 때 우리한테 더 많은 선생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자는 우리 서양인들이, 서양인들의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다 이런 그 내용을 했고 썼고, 또 군주는 대단히 그 독서를 많이 해서 최고의 지식인이다. 신하들이 뭐 모르는 거 생기면 전부 찾아가서 가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김없이 뭘 찾아봐라, 그건 뭐다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이 군주에 대해서, 신하들에 대해서 관리, 대신과 관료들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많은데 왕에게는 항상 그 친근한 말을 평가를 하고 애정어린 존경심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군주를 바보 군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내치에서 본, 내치를 먼저 보면요, 호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조 정조가 탕평 정치를 했다는데, 이 탕평 정치는 뭐냐? 이 사대부들 중심의 정치 속에 소민, 일반 평민들이 희생을 많이 당한다. 근데 군주는 이 소민을 위한 것이 임무다. 그러면 그 소민을 보호하는 게 그 군주가 지금 해야 될 정치다. 이런 슬로건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조, 정조 두 분은요, 그 특히 정조가 그 이 에세이를 써서 그 밝히고 있는데요, 나라의 근본은 민과 임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라는 말이 있죠. 국은 임금입니다. 가는 누구냐? 사대부 귀족 가문입니다. 그 패밀리들 뭐 왕가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모여가서 국가다 이런 개념만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교 정치사에서 조선에서요, 민을 국에다가 임금을 뜻하는 국에다 합쳐서 민국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그 중요한 그 이 근대 지향의 그 이 정치 사상의 변화인데요. 고종은 이걸 승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서양 민주주의 요소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라의 중심은, 중심인 민을 교육을 잘 시켜야 이게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개설,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까 서양 선교사들이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부가 할 몫이지만 선교사들이 학교 세워서 가르치겠다는 건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도 이 고종시대부터 시작해서 미션스쿨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일본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에는 미션스쿨이 있어봐도 뭐 다섯 손가락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고종의 민국 이념 추구는요, 이 1880년 노비 세습제 혁파하고 94년에 홍범 14조에 인재동용은 문에서 문벌을 가리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95년 을미년에 이 교육, 2월달에 교육조서를 냅니다. 이때 국가 부흥을 위한 백성교육을 부르진데요, 이때 그 지금도 오늘날 지덕체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때는 덕을 제일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체, 지, 덕양, 체양, 지양, 교, 내용을 곧자로 한 조서를 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이 지덕체 삼양교육이요, 영국 존 도크의 교육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건 미국이었어요. 미국 대학들에서 저걸 얘기했는데, 근데 미국 대학에서는 체양을 제일 먼저 냈어요. 체덕지예요. 근데 이거 국가 전통에서 이걸 덕을 앞세우고 체, 이렇게 체를 굉장히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그 선교사들로서 유경공원 이래 여기서 활동하던
호머 헐버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민국 정치 이념에서 새로 만들어낸 교육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에서 제일 기틀이 되는 건 제도죠. 어떻게 바뀌었냐, 고종에 의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95년에 중추원이라는 제도를 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군주, 황제의 그 정치에 대해서 이견을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걸 전통적으로 조선에는 뭐가 있습니다. 삼사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쟁제도. 아주 발달한 특징인데 조선왕조 역사. 사헌부와 사간원을 통폐합해서 중추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초기 국회가 됩니다. 의회 제도가 됩니다. 대한제국에서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조직에서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에 황제가 가잖아요. 이걸 아원 파천이라고 그러는데 피난 갔다 파천이었는데 좀 부정적인데 일본 공사관에서 나온 용어예요. 근데 당시 청일 전쟁 이후 2년에 왕비가 살해되고 이런 상황, 왕이 있었던 경복궁은 완전히 일본군에 의해서 사실상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지 않는 임금이 바보예요. 이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궁들이 쓰는 가마를 타고 새벽에 빠져나옵니다. 왕 일가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와서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었냐? 천만에요. 여기서 군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는 준비를 여기서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정부 관제가 바뀌는데요. 2호 예병 형정이 6조 대신들 6 가운데 플러스 좌의정 의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8명 정도를 의정 대신을 해서 요즘 말은 국무위원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국사의 중요한 걸 다 의논해서 그 결정된 것은 군주하고 이 중추원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동시에 양쪽에 재가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주 초기 입헌군주 제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는 중추원의 그 구성원, 의관이라고 그랬는데 관찰을 붙였어요. 이 사람 황제 추천, 황제 반추천과 사회단체가 무슨 독립협회 같은 데서 반추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898년 이제 7년 대한제국 선포하고 대한 국제를 반포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입헌군주제 아래서는 어느 그 제국이든지 군주의 절대권을 일단 그 명시를 합니다. 예, 대한제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코 혼자 독재하는 체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걸 좀 잘못해서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종 치하에 그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거기까지 왔을 때 그 이 정치의 형태는 18세기 이래의 그 자체 전통적인 소민보호의 성과를 서양의 제도를 다시 도입해가지고 그걸 합쳐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 제도,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